자, 오늘은 몽산 덕이. 이 몽산 법어집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근대 고승들이 이 몽산 법어를 가지고 강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몽산 화상이 말하였다. 지혜를 얻은 뒤에는, 즉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항상 진공산매에 들어. 진공산매, 무슨 소리야? 쇠. 이게 저 드럼 가운데 북이 하나가 굉장히 예민한 게 있어요. 그게 떠는 거야. 소리에 의해서. 그 지금 저 스틱 올리는 거 있죠? 내려야 돼요. 오늘 이렇게 떨어. 쇠. 저 북이 굉장히 민감해요. 예. 소리에 의해서. 여기 기타만 쳐도 저게 막 쨍쨍쨍쨍 막 울려. 진공산매라는 말은, 이게 산매 이름이 참 많아요. 해인산맥도 있고, 뭐, 여러 그 산매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이 산매 경지는 다 같아. 다르면 안 돼요. 산매 경지는. 다만 이걸 표현하는 분들이 달리 이렇게 표현을 사실 하는 것이거든요. 산매는 오지 한센경에 몰입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항상 진공산매에 들어 여러 생을 거치면서 익혀온 번뇌의 습기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니, 이 부분을 제가, 요즘은 정진할 때 이걸 정말로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내가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은산 철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천 용화사에서 그 창건을 하고 선불교를 크게 부흥시켰던 전광 스님 같은 경우는 그냥 깨달음을 얻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얻은 뒤에 그게 공부가 다 끝났다 생각을 했어. 그래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고 이렇게 해서 주로 강의를 엄청나게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멍해다는 것을 그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알게 돼서 후회를 엄청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 중국 조사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렇게 법문을 하신 걸 보면은 보통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20년에서 30년을 보임 수행을 하고 세상에 나왔어요. 그게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그 우리나라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 스님들이 그 견성성불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는 거야. 잘못하는 거. 견성이 성불이 아니에요. 근데 견성을 처음 깨달음이고 부처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고 해가지고서 그 이후로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다시 업은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멍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중국의 조사 스님들의 20, 30년을 보임을 하고 세상에 나왔다는 부분을 이해가 되더라니까, 요즘은. 근데 그걸 완전히 다 녹여야만이 이게 육신통이나 이런 능력을 쓰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보니까. 불가능할 것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선철 스님 말씀하신 도로 논수요. 도로 정수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닦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도 몇번 얘기를 했지만은 도노 돈솔에 의해서 더 이상 수행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깨달은 사람이 다시 수행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깨달은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행을 하도 수행한다는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점수는 과거의 습기가 깨달았어도 습기가 있으니까 그 습기 녹인 수행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점수 얘기를 하는 거고, 도노돈수는 한번 깨달으면 더 이상 의심이 없어진 거야. 없어졌다 가지고 수행 안 하는 게 아니라 수행은 계속 하는데 한다는 생각 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수행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도 또 역시 망상이라는 거지. 그 더 철저한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무오무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오무수. 깨달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다. 아니 그게 이제 돈수 경계예요. 그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깨달으면은 더 이상 이제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체험을 하고,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스님들이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 스님들을 많이 찾아뵀는데, 이게 스님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강원도 그 절에 그 큰 스님은 지금 말이 영 안 맞는 말씀을 자꾸 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의 깨달음을 네 번 했다는 거야. 그날도 보니까 이제 법문을 준비를 하시려고 원고 작성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그때 보살님들이 몇 분 같이 갔어요. 대중공양을 가면서 간 건데, 그 보니까 책상에서 뭘 막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스님 지금 뭘 하시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 어디에서 강의가 있는데 강의 준비를 하고 있대. 그래서 스님 강의 준비를 별도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한번 스님은 제가 알기로는 체험을 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 나는 네 번이나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스님 네 번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한 번 하면 더 의심이 끊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체험은 그 의심이 남았다는 얘기네, 체험했어도. 그랬더니 말을 안 하시더라고. 이미 나는 기자분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깨치지도 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간 거예요 나는. 그리고 갔는데 그 말씀을 자꾸 하시더라고. 근데 서산 스님 같은 경우도 그 깨달음을 세 번 한 걸로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철 스님이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해. 한 번 깨달으면 더 이상 의심이 끊어지는 건데 무슨 더 깨달을 게 뭐가 있느냐. 금강경이 오무소지 이생이시니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부처, 우리 안에 있는 부처가 그냥 맑은 빛이라고 굳이 말을 한다면 그냥 거울, 그냥 거울이에요. 그냥 오무소지 이생기심을 저는 그냥 알게 됐는데요. 한번 깨달으면은 의심이 없어지고 다시 깨달을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생각에는. 그렇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번 지혜를 얻은 뒤에는 진공산매에 들어서, 항상 산매에 들어서, 그게 이 산매에 들었으면 수행한다는 생각이 없어진 게 없는 거야 이 상태가. 그러나 하는 것은 여러 생을 거치면서 익혀온 번뇌의 숙기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는가. 예? 그러니까 한 번 체험했다고 수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그래요. 우리 보살님 이제 도인이 오는 그 대본 통하네. 남아있어가지고 뭐 자괴감이 들 때도 많아요. 어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죠. 예. 그러니까 도노 돈수가 맞는 것 같아요. 도노 깨치긴 깨쳤는데 알기는 알았는데 계속 점차 닦고 나가니 이제 그걸 한번 깨치고 나면 이제 그 닦기가 쉬운 거죠. 아무래도 이제 내가 공부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분별을 일으키고 있는지 다 아니까. 그건 점수 말씀하시죠? 예, 점수. 그러니까 도노. 아니 도노 던수나 점수나 같은 수행자 입장에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만 이걸 학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거지.
이게 학자들도 전라도 쪽하고 경남 쪽하고 이게 논쟁이 생깁니다. 아주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라도 경상도 이게 삼국 시대 때부터 계속 서로가 싸웠던 족속이거든요. 우리가 뿌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향들이 계속 그 절간에까지도 미치는 거야. 경상도 스님들하고 전라도 스님들하고 이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경상도 대통령이 되면은 전라도 사람은 아예 경상도 대통령 TV에 나오면 안 봐. 채널 돌립니다. 이렇게 확. 반대예요 또. 이게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경상도 쪽이고 그리고 보조국사는 지금 전라도 저기 송강사 거기에 주석했잖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내가 보조국사의 그 법문을 강의담을 하면서 보니까 아 정말로 그 경지가 상당히 높았던 분이에요. 보조국사 경지 그 강의했었잖아. 그 어디야? 그 직집을 그대에게서 했었잖아요. 강의를. 그 보니까 경지가 상당히 깊은 경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향을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의 조사 스님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본인이야 당근된 생각 없이 하지만은 배우는 분들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말로다가 너희들이 지혜를 얻은 다음에도 삼매에 들어서 계속 과거와 숙계를 녹이는 수행을 계속 해야 된다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놓고서 이것은 성철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건 해오다, 해오 단계다. 그냥 학문적으로 이해를 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의 그 학자들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지, 이게. 스님들끼리도 합의 안 되는데 무슨 일반인들 무슨 합의다 가지고 평화를 이루어 평화를 이루기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교끼리도 합의 안 돼요. 예,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지금 제 입장에서 정말로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해야 된다는 거. 예? 아, 새벽에 정지를 하다 보면 앞에 그놈의 산이 계속 막 녹아 흘러내려가요. 막 녹아 없어지는데도 속으로 들어가면 딱딱한 녹지를 하나요, 요즘은 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내가 과거로부터 익혀온 업이구나. 업이 그만치 녹이는 일이 그래 정말로 쉬운 게 아니다는 거지. 그래도 그게 눈에 보이니까 눈을 감고 그래서 제가 목탁 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목탁 치는 속도가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공부를 한다는 생각 없이 이제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공부하는 것 같아. 예. 그 번뇌의 습기가 가벼워지고 이거 과거로부터 익혀온 숨을 내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예, 진공산매에 들어서 정지를 하다 보면은 예, 여러 생에 지었던 번뇌와 습기가 가벼워지고 맑아질 때 이번 생에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일과 한 번을 전생 바로 전생 또 두 번을 전생에서 열 번을 전생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은 생각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놈의 업이 가려지면 모르는 거야. 응? 큰 산이 같은 거 앞에 딱 가면 은산 철벽이거든, 이게. 철벽. 그것 때문에 전생 일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게 가려 있어서, 업이. 그걸 다 녹여야만이 한생, 이생, 삼생, 과거 일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지. 그 유튜브에, 아니, 지금 페이스북에 보면은, 저 경상, 아니, 저 법주사의 그 문용 스님인데, 그 전부터 얘기 들었던 분인데,
숙명통 얻었다고 자꾸 여기다 올려요. 숙명통을 얻은 다음에 수행을 하면 업이 빨리 녹을 수 있다. 자꾸 이렇게 토를 달아. 거기에 근데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뻥입니다, 이건. 숙명통 얻었다는 게.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람의 과거 일을 이렇게 이제 보는 걸 얘기하잖아. 전생 일을. 이건 신기가, 신이 붙어 있는 겁니다. 접신이 된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이게 과거에 익혀온 숲을 완전 녹인다는 일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번뇌의 습기가 완전히 깨끗해졌다면 여러 전생의 일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을 숙명지신통이라고 부른다. 숙명통이라고 한다. 그 과거의 업을 다 녹여야만이 예, 이 숙명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이어서 귀, 눈에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 이르기까지 깨끗하여 번뇌를 말끔히 씻어내면 모든 감각기관을 티끌이 청정해질 것이다. 그러면 모든 신통과 육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신통과 모든 삼매와 큰 재와 큰 변재와 큰 신통과 큰 기용이 모두 이 진공 실상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업을 완전히 녹여야만이 여섯 가지 신통을 그게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가축이 있는 건데 우리가 다 가축은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업으로 인해서 그 능력은 있지만 못 쓸 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내가 야 정말로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업은 누가 지어놓은 게 아니라 내가 지어놓은 것이거든. 내가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몽산화상이 대중들을 가르쳤다.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세우는 데에는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거늘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고 범부의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 어찌 성숙에 구애되겠는가. 출가한 자나 제가 출가하지 않은 분도 누구나 다 예,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데는 장애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 중국에는 제가 잡을 자들이 상당히 높은 경지에 들어갈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근대의 고승들이 경상도 쪽에서 많이 주석을 했어요. 그런 큰 스님들이 계시니까 그 가운데에서 제가불자들도 많이 있게 됐던 거죠. 그 영향을 받는 거니까. 충청도에는 여기 뭐 큰 스님들이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다 멍청해. 멍하죠 그냥. 원래는 멍청하니까 뭐. 지금 부산하고 이 대구 이쪽이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일본이 한 인구가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1억이 좀 넘죠. 1억 2천 근데 일본이 한 70% 정도가 불자라고 얘기를 했던데 지금 한 40년이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불자가 얼마 안 된대요, 일본이. 많이 줄었대요? 예.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5천만이 넘었다는 거야. 일본이 급속도로 이게 성장을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유럽 쪽으로나
서양 쪽에는 기독교가 완전히 지금 완전히 뭐 우리나라 유교처럼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누가 이제 우리나라 일본 같은데 이렇게 막 성향을 그래서 이 제가불자분들이 지금 경지 예, 오른 분들이 있어야만이 스님들을 정신 차리게 하거든. 지금 직면에 있는 그 자리에서 단박에 깨달으면 한 걸음에 집에 도착할 것이니, 도착할 것이나 나의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죠. 의심하고 머뭇거리며 따진다면 흰구름처럼 아득하리라. 의심을 하지 말고 무조건 정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재가자나 출가자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의심하고 뭐 이렇게 저렇고 자꾸 논쟁하고 따지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냥 의심하지 말고 그냥 한 길로 그냥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자 불자님들 불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소리 듣고 다른 데 무슨 듣고 막 흔들려.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어찌하여 보지 못하는가. 세존께서 꽃을 들어 대중들에게 보이시자 가섭께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니 세존께서 나에게 정법안정과 열반묘심이 있으니 마가섭에게 부축하리라. 교밖에 별도로 전하니 단절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들은 보았는가? 예? 그러니까 교밖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가섭에게 법을 전하는 게 아니고 교 밖에 즉 이심전심으로 내게 나에게 있는 정법 안정을 가섭 존재에게 전하노나 이때도 이게 선문답이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부처님 당시에는 선문답 같은 게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선문답이에요. 사실은 꽃을 법화경을 설하다가 설하기 전에 그 대중들한테 꽃 한 송이를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일러봐라 하잖아. 이게 선문답이에요. 일러봐라. 예. 네. 그러니까 꽃 한 송이 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꽃 한 송이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들어 보이신 것은 일러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많은 대중들은 왜 꽃을 주는지 몰랐어. 근데 가섭 존자만 그 뜻을 알고서 그냥 미소로다 답을 했던 거예요. 그 미소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있는 정법 안정을 열반묘심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예, 차단님. 예? 그냥 보시면 돼. 그냥 보면 돼. 그냥 이게 막 그냥 그대로. 이게 보통 그 질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체인지 이게 심체에서 묻는 건지 작용에서 묻는 건지를 빨리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이 볼펜의 본질을 묻는 거예요. 본질, 본래 바탕을. 그러니까 본래 바탕은 심체 자리는 입을 뜨면 답이 안 되니까 그냥 미소로 답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선문답이에요.
그 부처님 당시에는 선을 얘기를 할 때 열의선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열의선. 늙으신 부담께서, 늙으신 구담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서가모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가모니. 대가섭에게 준 것을 아는 자는 정법안정과 열반무심을 밝게 알아 깨달음의 문에 이미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거사님도 어쨌든 열반무심에 일단 들어간 겁니다. 예.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에 오르고 입실해야 하리라. 이게 당에 오르고 입실에 오른다는 얘기는 이게 조사 스님들한테 예, 자기 공부를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나름대로 깨달은 부분을 먼저 깨달은 분들한테 그게 입증이 돼야 되니까, 이놈이 그냥 해오를 해서 답을 하는 건지, 우리 거사처럼. 예? 해오를 해서 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증오를 통해서 답을 하는 건지를 이걸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처자님은 뭐예요? 해오지, 그러니까 해오. 이론으로서 이제 이해를 한 거잖아요. 그걸 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페이스북에 글을, 이건 아마 이틀 후에 이제 올릴 건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 스님이, 객 스님이 겨울에 한절에 이제 이렇게 들렸는데, 그만 눈이 많이 와가지고 더 이상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절에 묵게 됐는데, 대중들이 상당히 많아. 근데 거기서 열반경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반경을 강의를 하니까, 아이, 강의를 했다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날, 그 법당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법신부를 설명을 하는데, 이걸 자꾸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말았어요. 하하하하,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강의했던 분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비웃는 거지.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데 막 큰 소리로 막 웃는가.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한 거죠. 그래서 강의를 마친 다음에 그 스님을 불러가지고 자기 방으로 불러들여서 차를 저 같이 마시면서. 아까 스님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비웃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아주, 응? 지금 그렇다고. 내가 아직 몸으로 체험을 못했고, 이게 문자만 가지고 풀을 해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비웃음을, 응? 받는 일이 생겼던 것 같다고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객 스님이, 예, 그 스님께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스님께서는 몸으로 체험을 직접 증오를 하지 않고 어떻게 법신 자리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강의를 때려치우고 중단하시고 용맹경에 들어가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한 열흘간만 해보십시오. 자지 말고 오직 한 생각을 몰입해서 어떤 생각이든 간에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서 한 열흘 정도만 정진하십시오. 그러면 되겠냐니까 해보시라고. 그날 저녁 밤새도록 그냥 이를 안 물고 정진을 해요. 새벽에 이제 그 예불 과정에서 북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북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화를 내고 그래버려요. 예. 네.
천연도 올 때부터 한번 죽지 말고 용하다 종 쳐요 새벽에? 그게 뭐 깊이 들어가 있으니 뭐 산맥에 들어가 있으니 들을 수 있나? 수면 산맥에 들어가 있으니 그전에는 새벽에 그 교회에서도 그 종을 많이 울렸잖아요. 그 지금 일차 안 하죠? 근데 차가 안 받고 돌더라고 차가. 아니 그걸 저기요. 저기 나오는 차.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는 차.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용화사는 아 우리는 옛날부터 해왔다. 거기는 그래도 그냥 치는구나 그래도. 예, 옛날부터 해왔는데 이 종소리 듣기 싫으면 너희들이 이사를 가면 되지 않느냐. 예? 그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우리가 종 치는 거 뻔하니 알면서 이사를 왔지 않느냐. 이쪽으로 왔지 않느냐. 싫으면 떠나라 이거. 싫으면 떠나라. 그러니까 여기 혜은사 같은 경우도 사관학교 들어오기 전에 저리 있었잖아요. 그게 사관학교가 들어오면서 이거 철거라고 그랬던 거예요. 철거라고 그래? 예, 네, 철거를 해라. 먹은 발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관학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여긴 절이 있었다. 그럼 안 되는 거지. 예, 네. 절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철거 못한다. 아니 왜? 그러니까 제안을 많이 준 거예요. 2층을 짓지 말아라, 이상을. 더 이상 개발하지 말아라. 이렇게 옥새 놓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올 당시에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린벨트 지역이고 군사 보호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웠죠. 뭐 마음대로 손을 못 댔으니까. 만약에 기존 건물에서 조금이라도 변형이 생기면 그 가만히 두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던 것이 이게 이제 전두환한테 심했잖아요. 노태우로 바뀌면서 이게 풀린 거야. 그게. 예. 노태우 씨가 이제 불자라고 너무 많이 알려졌고, 그때 당시에 청와대 뒤쪽에 그 저 관악산 뒤쪽으로요. 거기 폐쇄가 다 됐어, 절이. 다 폐쇄가 됐어요. 그랬던 것을 노태우가 대통령이면서 그게 다 풀어진 겁니다. 예. 그 노태우 대통령 때는 상당히 그래도 불교 쪽에 유화 정책을 많이 써줬어요. 전두환이는 원래 그 종교가 무종교였던 사람이 그 백담사 갔다가 이제 나름대로 아 불교 이런 종교구나 알고 나왔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어떤 경위라도 어록도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어록이나 이 경위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 말씀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깨달아야만이 같은 경지에서 이걸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러지 못하면 절대 이해 못하게 돼 있어요. 체험이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해. 이게 설명이. 그렇다고 100%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다면 세존께서 꽃을 두신 뜻은 무엇이며 가섭께서 미소 주신 것은 결국 무슨 뜻인지를 자세히 참고하고 또 살펴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도예요. 저 가나하고 살펴라는 뜻이. 그리하여 문득 크게 깨달으리라. 하나하나의 도를 얻고 핵심을 갈파한다면 그대들은 영리한 남아라고 인정해 주리라. 우리 거사님은 다 하셨잖아. 볼펜 뜻은 뜻을. 그렇죠?
아까 보니까 우리 고단님 빙글에 웃더라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보이면서. 근데 이제 시행해서 고단님은 이제 닫기만 하면 돼요. 닫기만 하면 돼, 이제는. 이런 식으로 다 알았잖아요. 이걸 강조한 분이 청하스님이에요. 먼저 충분히 이 조사스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고 닦으면은 빠르다. 의심할 것도 없고 그냥 믿고 그냥 삼매에 들기 위해서 뭐 노력만 하면은 아쉽다고 그랬어요. 뭐 용맹전 하겠다면 요 방을 하나 써도 되니까. 예? 아직은 뭐 아직 언제 아직 지금 10년 뒤면 물난리 나고 뭐그 대한민국 한20% 이상은 물에 잠긴다고 하는데 언제 가서 그래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몽산 선사는 또 말하였다. 내가 며칠 전 거리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장방에 들렸는데, 장방은 그 승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방. 이게 승방하면은 교육기관, 즉 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당이라고 우리나라는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장방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들렀는데 시주금을 모으러 다니던 어떤 여인이 따라와. 거리에서 절을 하며 말하였다. 제가 10년 동안 사람들을 교하여 52과일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 이 돈을 상주에 회사하여 불전을 지으러 갑니다. 법당을 지으러 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표현하고 중국 표현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신라 때에 보면은 금당이 있고 법당이 따로 있었어요. 금당은 부처님이 모셔지는 걸 금당이라고 했고, 법당은 법문을 설하는 곳, 승당은 스님들이 교육하는 곳, 선방은 참선하는 곳, 이렇게 나눠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법당이 금당이고 금당이 법당이야. 근데 통도사를 가보니까 법당 규모로 한 1,000평 정도의 크기를 전했더라고요. 아, 엄청나게 크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특히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법회를 하면은 보통 1,000명 이상이 들어옵니다. 1,000명 이상이. 세 번이나 암자를 찾아갔지만 큰 스님을 뵙지 못하였는데 내 인연이 얕고 박관 때문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장로님을 뵙게 되었어요. 이 장로님이 여기서 나와요. 불교에서. 그게 장로라면 나이 드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몽산 장로님이라는 거 아니야? 눈먼 사람? 몽산. 아니, 그러니까 스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예, 나이 들은 스님. 불교 용어라고 그러죠. 예, 불교 용어예요. 이 돈을 거두시어 저를 위해 그저 나무 한 그루와 돌한 덩이와 기와 몇 조각과 벽돌 몇 장을 사셔서 불전을 다 이루시어 삼보 열매 깨 하옵소서. 나무 한 그루와 이게 이 보살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을 쓰는 거 보면은 예? 나무 한 그루와 돌한 덩이와 기와 몇 조각 벽돌 몇 장을 사셔서 법당을 지으십시오. 이 얘기예요. 법당을 지어서 삼보에 인연을 맺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불사를 하기 위해서 한 사찰에 법당을 짓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시주를 받은 게 52관이래요. 52관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절을 법당 하나를 짓기 위해서 이 스님이 여러 번 찾아갔는데, 몽사님을 찾아가는데 뵙질 못했던 거예요. 길에서 만난 거야. 길에서 만나서 법당을,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모아놓은 시주금을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불전을 지어주십시오. 법당을 지어주십시오. 그다가 10년 동안 사람들을 교화하여 돈 모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으로 옷을 사 입고 밥을 사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떠보는 겁니다. 예. 저는 이미 10년 전에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대의 성은 무엇이고 어느 곳에 살며 무엇 때문에 80을 했는가. 제 성과 이름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양로원에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아주 큰 부잣집에 구걸을 가서 대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는데 문지기들이 욕을 하며 저를 내쫓아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구정물을 뿌리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 부처님 당시에는 그 탁발을 위주로 해서 생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외도들이 굉장히 성했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는. 사리불이 가장 나이가 많았던 분이었어요. 부처님보다 나이가 10년이 더 많아요. 사리불 그 제자분이. 그래서 그 부처님의 아들이었던 나훌라를 사리불의 제자를 하게끔 했어요. 사리불이 항상 나훌라를 데리고 다녔던 거야. 그 어린 나이에, 그 9살 때 따로 나왔거든. 그런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탁발을 다니면서 어느 경우에는 외도들이 아, 저 아이는 그 세존의 아들이다. 그래서 새똥을, 거긴 소가 길바닥에 막 다니잖아요. 새똥을 떠가지고 발에다 버넣어서. 그러니까 그 라울라가 엄청나게 막 물어요. 그 어린 아이가. 새똥을 받고서. 참 안 됐죠. 어린 아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등을 이렇게 도닥거려주면서 그래 네가 감사하게 받아라. 감사하게 받아라.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게 배고픔도 못 참고, 왜냐하면 탁발을 못하면 굶는 거야. 아니면 이제 뭐 사리불이 탁발을 해온 걸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기든지 하긴 하는 건데, 딱 일곱 집을 시주를 받으면 더 이상 시주 못 받으면 들어와야 돼요. 성 안으로. 절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 그 원칙이 딱 정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집을 매일같이 수련을 하면서 탁발을 하는 건데, 거기는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간에 무조건 거치지 않고 일곱집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곱집을 돈이 있든 가난하든 똑같은 복을 지어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 나중에는 이 그 라울라가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탁발을 안 나가려고 그래요. 탁발을 안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은 시주를, 이렇게 공양을 직접 부처님 계실 때로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는 걸 봤어. 아, 내가 저걸 얻어먹어야 되겠다. 잔기를 부립니다. 그래서 골목에 지키고 있다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는 분이 있으면은 인사를 올리면서 오늘은 부처님 거기 안 계시고 이쪽에 계십니다. 길을 틀어. 엉뚱한 데를 가리키니까 공양을 가지고 왔던 분이 왔다 갔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리면 공양을 안 하거든. 부처님이 공양을 못 안 하셔. 딱 시간 지나면은.
40 시간을 딱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9시부터 11시. 우리는 이제 그 시간에 그래서 마지를 올리는 거예요. 40마지를. 근데 이게 이제 재미가 드는 거야. 이게 가만히 말만 잘하면 그냥 밥을 먹게 돼 있거든. 이 사실을 부처님이 나중에 알아요. 불러다가 아주 호되게 야단칩니다. 네가 배급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만 거짓말하는 건 용서 못한다. 거짓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시 계율을 다시 제정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는 하루에 두 번, 세 번까지 먹을 수 있도록 계율을 다시 정해라. 그래서 15세 이상 이하에 출가하는 분들에게는 음식을 하루에 두 번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어느 경우에는 그게 부처님 제자 아들이라는 걸 알아가지고서 막 모래를 갖다 파리 떼었다 퍼붓고 별짓 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 게. 나중에는 그게 인육행이 됩니다. 참아요. 그 다음부터는 일체 부처님한테 야단을 맞고는 거짓말도 안 하고 좋다는 생각, 싫다는 생각도 일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밖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도 일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랭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요. 예. 김무산 스님에게 10년 동안 모은 돈을 드리면서 이걸 가지고 불전을, 법당을 좀 지어주시면은 저에게 산부의 인연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몽산 스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이 돈으로 옷을 사입지 않고 밥을 사먹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이분이 대답을 한 거죠. 서운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이 돈으로 밥을 사먹지 않고 옷을 사입지 않고 이렇게 원을 세웠다 이거죠. 참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산보 정제에 대한 그 소중함을 절대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짜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공짜라는 것은. 그래서 이와 사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절도는 어떤 수행자라도 함부로 숨으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그 보살님 한 분이 여 형제들이 여러 분이 있었는데 그 둘째 되신 분이 지금 사는 게 힘들었어요. 자식도 못 낳고. 그 다른 그 자매들은 다 괜찮게 사는데 유독 둘째 분만 그 사는 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한 하루는 그 얘기를 와서 하더라고요. 제가 스님 전생에 절에서 사무일을 보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내가 몰래 돈을 빼돌린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금전이 이렇게 허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 전상일을 아냐 그러니까 꿈을 꿨다는 거야. 꿈을. 예. 자기가 사무일을 보면서 불전을 훔친 거예요. 몰래 몰래 이렇게. 그 나도 얼른 우리 회원사도 내가 키를 갖다 다 채웠지. 내가 그건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 업직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재밌어요, 보살님? 아니, 재밌는 게 아니라, 저거다가 진짜로, 저 아닌 게 아니라, 말도 못하게 신경 썼어요, 주달. 거기, 그러는 보살님이 하나 있는데, 진짜요. 앞만 바빠도 뒤쫓아가더라고요. 근데 하는 날 우리 이게 그 갖다 놓으셔서 참 잘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게 이제 습관이 우리 신경 썼어요. 습관이 됩니다 그게요. 그게 자기는 해도 못하게 신경 썼어요.
오늘 그 아침마당에서 목요일날 특강해 보니까 그 도둑 저기 노름 있잖아요. 그 손을 못 드는 이유를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 직장을 전해든 분이 그 필리핀 마카오를 가서 거기서 도박을 했는데 2시간 만에 5억을 땄대요. 그러니까 2시간 만에 5억을 벌고 나와서 한국으로 돌아온 거죠. 다시 직장 생활하니까 이게 한 달에 주부라기라도 250만 원, 300만 원 가지고는 이게 와닿지도 않고 그것만 계속 머릿속에 남는다는 거예요. 5억. 2시간에 5억. 그러니까 다른 걸 아예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는데 그 이상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뭐 부인이고 애들이고 뭐고 눈밖에래다. 아무것도 안 들어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만 여기 2시간에 5억을 버는 생각만 여기에 꽉 차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거짓말을 계속하게 된답니다. 거짓말을. 그래서 이게 한번 노름에 어떤 크게 자극을 받은 일이 있게 되면은 손을 그래서 뭐 다른 건 절대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끊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 내가 그 스님도 개인적으로는 아 나중에 법주사 주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항상 법주사 회의 때나 평소에 이렇게 지켜보면은 굉장히 그 좀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고 그래서 아 저 정도면은 차후에 이제 그 법주사 주지 정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 양반이 필리핀 마카오에 가더니 완전히 그걸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게 완전히 그 절도 완전 폭망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는 지인들한테 무조건 전화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내가 지금 나갈 돈이 없다. 한국에 나갈 돈이 없으니까 한 100만 원이나 한 얼마를 좀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걸렸냐면은 아는 지인들은 다 걸렸어. 근데 나한테는 전화 안 했어. 대도한테는 했는데 나한테는 안 했어요. 빨리 보내달라고. 그 다 걸렸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원래 지금 법조사에서 소문이 공금을 일체 손을 안 대는 걸로 알려져가지고, 예, 저는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아, 신도들 관련. 신도들 관련. 돈이 없는 걸로 알았는데. 그 저한테는 아예 전화를 안 했어요. 근데 주변에 스님들 물어보니까 다 전화를 해가지고 조금씩 다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그 짧은 시간에 어떤 큰 머리에 충격을 받아 놓으면은 그 이상은 머릿속에 이상의 충격받는 일이 아니면은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는데요. 우리 신도분 가운데도 몇 분, 한 두 분 정도가 완전히 뭐 그 폭망 상황까지 갔어요. 그 사람들. 노름해가지고 택시 기사였었는데 다 두 사람 다 이렇게 돼 새벽에 택시 기사들 많이 했고 그래서 현찰을 갖고 있어요. 내가 우리 보살님들을 한번 노름을 가르쳤거든. 다 나갔네. 예, 제가 노름을 가르쳤어 일부러. 한번 빠져봐라. 떠올라봐라. 그래서 우리는 딱밤 맞기를 합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게 또 굉장히 좋아하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가르쳤지. 그게 습관이 되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습관이 되면은. 여인이 또 말하였다. 지원 18년에 최저령이 큰 스님을 청하였는데 그때 큰 스님께서 여기서는 큰 스님 적입니다. 덕이 스님 생리병사의 고통은 남녀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람마다 다 있다. 그렇죠. 생리병사는 누구나 다 뭐 노병사는 피할 수 없는 거니까
태어나도 온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생대요. 태어났는데 어디서 온 걸 모르는 것이 생대다. 죽어도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대이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몇 년 전에 그 서울 거기 무슨 절이야? 거기 승산 스님이 이제 주소 갔던 절인데 이제 승산 스님이 열반 입적을 한 후에 첫 제사를 모시는 날, 길 모시는 날 수자들이 엄청나게 왔어요. 수자들이. 그 수자들이 지금 일반인들 봤을 때는 엉뚱한 짓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배를 올리고서는 어디 계십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까칠 놀라는 거지. 그게 승산스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 첫 기일 제사 때 어디 계시냐고. 그런데 한 스님이 오고 가는 데 없는데 어디 굽는 게 어딨어? 이렇게 또 답을 합니다. 막 논쟁이 막 생겨요. 수자들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무슨, 뭐 하는 짓인지 좀 모르지.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배짱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승하고 제자하고도 막 싸움이 붙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죽어도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것, 참 답답한 부분이죠. 우리 권사님은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지옥에 갈 것 같아요. 하필하면 그때 그 좋은 데를 가시려고 그래. 참, 일하랑 먹으려고 그래요? 어떤 거사님들한테 두 분한테 한 스님이 이제 물은 거예요. 자네는 죽으면 어디로 가고 싶은가 하니까 일 안 하는 곳이 있고 일하는 곳이 있는데 일 안 하면서 먹는 데가 있고 일을 해야만이 먹는 곳이 있는데 어디로 가고 싶은가. 그러니까 한 놈은 저는 일하지 않고 먹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가거라. 한 놈은 저는 일하면서 먹고 살겠습니다. 나중에 한 끼쯤 놈은 거지가 됐더라 이제. 다시 태어나가지고 일하는 거 먹잖아요. 해피나는 또 그 좋은 데를 가시려고 그래요. 지옥을. 지옥을 가시죠. 그치, 지옥 뒤에 돌아가시죠. 지장부 살면? 예. 업장이 더 왔어요. 숨을 내쉴 때 들어쉬는 숨을 보정하지 못하니. 그렇죠. 한번 들어마시고 숨을 내뱉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도 보정 못 해요.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더듬음이란 이토록 신속하다. 사람이 이런 일을 잘 살펴서 발심하여 도를 향하라는 자는 그저 견성 성불이라는 하도를 깊이 살피고 생각해야 한다. 무엇이 나의 성품인가 하고 깊이 살피고 생각하디 언제 어느 때라도 살피고 생각한다면 후련히 밝게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의 지금 이 시에 사는 우리들은 하도가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의 하도를 하도가 돼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앞으로 지구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우리 후손들이 대대대로 이렇게 다시 우리가 죽어서 태어나서 살 수 있는 이게 걱정이에요. 이렇게 태어나면 지구에 이제 못 태어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태어나도 바로 이제 번디기 돼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 미륵경에, 미륵상생경에서 그 하생경을 보면은 삼부경, 미륵 삼부경 가운데 하생경이라는 게 있어요. 예. 네. 거기에 보면은 인간들이 이 지구의 어떤 큰 변화에 의해서 수명이 10세까지 단축이 된다고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은 바로 늙어서 태어나는데 번디기가 돼서 태어난답니다. 번디기처럼. 10년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 논리가 지금 내가 가만히 그 지금 환경을 생각해 보면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그 기계가 멈췄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환경이 좋아졌어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가 뭐 그동안 마스크를 쓰는 분도 있고 안 쓰는 분이 있었지만은 그때에 작년에 상당히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뉴스에. 그래서 이걸 그 닐슨 타이슨이 코스모스라는 그 세계의 그 부분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주 탄생설을 다루면서 비슷한 얘기를 나중에 나옵니다. 미륵경하고. 거기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그분도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하는데 환경이 이게 오염이 되고 오염이 되다 보면은 인간들이 그 살 수 없는 환경이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병이 들은 상태에서 아기를 갖게 되니까 태어나면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나와요. 그 설명이. 그럼 또 후손 퍼뜨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의 그분 설명이 환경이 그때 살아난대요. 다시. 아, 그렇게 되면. 인간들이 더 이상의 오염을 시킬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그런 환경까지 바뀌면은 환경이 다시 살아난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미륵경에 나오느냐고 너무 유사하게 설명을 했어요. 미륵경에서도 인간들의 수명이 짧아지다 보니까 환경이 이게 먹거리나 지금 먹거리라고 그러면은 물하고 토양하고 공기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삶에 유지하는데 이 세 가지가 절대로 필요하잖아요. 이게 극한 그 상황까지 가면 인간들이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지. 그런데 인간들이 더 이상의 개발 행위도 못하고 이러다 보면 환경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다시 살아나면서 인간들이 다시 늘어나는데 인간들이 굉장히 순수해진다는 겁니다. 그때의 미륵하생경에 미륵부처님이 출현하게 되면 인간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인대요. 그 십선을 그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선을. 십선을 하면서 그때에 이제 성불하는 분들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지. 지금 인간들은 말 들어먹지도 않아요. 예. 지금 이미 미래학자들이 환경이 지금 20, 30년 이상 이 지구에 못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정치인들로 아예 관심이 없어. 아, 당연히 늦지 그때는. 아니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완전히 폭 망하고 나서 이제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그 지구에 인간들이 너무 많이 산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너무. 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냥 애기 낳으면 돈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더라도, 자, 참 세상이 이제 미래를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는 거라 지금 보면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빠른 속도로 환경 파괴가 시작됐다는 거지. 참 말씀을 보니까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네.
생사의 언덕에서 태어나고 죽는 그런 윤회 속에서 업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고 설법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계를 지키면서 무엇이 나의 성품인가를 참고하여 지금까지 2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큰 스님께서 돈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며 도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에 속해 있지 않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듣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거에 있는 건 아니다. 그냥 돈은 그냥 우주에 충만해 있는 거다. 아울러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곳에서 떠나 있는 것도 또한 아니다. 그렇죠. 말하는 데에도 말하는 것도 도고 듣는 것도 도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무엇이 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었으니 제발 꼭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말하였다. 참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있구나. 이러한 의심을 절대로 놓아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크게 의심한 뒤에라야 반드시 큰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항상 깨닫고자 하는 의심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야겠다는 그 의심이 있으면 반드시 깨달아야겠다. 우리 거사님은 의식 그런 건 없죠? 한번 나도 깨달아 봐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죠. 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제대로 공부하는구나. 이게 의심을 언젠가 나는 깨달아야겠다. 금생에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의심만 갖고 있으면은 그 자세가 공부하는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또 물었다. 지난날 그대가 보시한 돈에는 어떤 바람이 담겨 있는가? 여인이 대답하였다. 제 바람은 삼부 인연을 맺고 미묘한 돈을 문득 깨닫고서 어서 빨리 여자의 몸을 버리고 서방 안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 친견하고 친히 보리의 미묘한 수교를 받아 영원토록 빈궁한 고뇌를 여의고 다시금 이 세계에 돌아와 큰 시주자가 되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은 업부에 의해서 살아가지만은 수행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원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력, 목적이. 그래서 원력이 있는 사람은 그 원력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그 여인에게 이러한 뜻이 있고 이러한 행운이 있음을 알고서 마침내 여인이 보시한 돈을 받아서 암자로 돌아와 그 여인을 위하여 한길 다섯 자디는 대들보 하나를 사드리고 또한 대들보 기둥을 바칠 큰 돌 하나와 벽돌 500장과 통기와 50편을 사서 그 여인을 바람에 채워 주었다. 그대들이여 이 여인이 보시한 돈에 어떤 공덕이 갖추어 있는지를 밝게 알아라. 하나하나 보고서 분명히 깨달았다고 여겨지면 그때 그들에게 정안이 이미 밝아졌음을 인정하겠노라. 나는 감히 여인이 보시한 돈을 보시바라미를 갖추고 있으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동시에 그녀에게 우위 없는 보리 수기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리라. 예, 보시바라밀. 이게 제가불자들의 이제 여섯 가지 수행 덕목을 만들어 놓은 건데, 보시가 꼭 깨달음으로 이루어지게끔. 그러니까, 시주를,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주를 하는 마음과 받는 자의 마음.
바라는 뭐 서로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있다더라도 이런 그 목적이 분명히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서 일체중생을 언젠간 제대로 하겠노라. 그 원력이 있을 때 그 시주가 바람일로 이어진다는 거죠. 시주 공덕이. 이 문장은 엄청나게 길어네. 이거 페이스북에 올리려면 한 편에 못 올리겠네. 이거 몇 편에서 올리겠는데. 세 번을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